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여행일기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심장 종로에 왔습니다. 그 상생상회라는 곳을 가고 있어요. 생선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들었고요. 그 도시의 중소농가들의 활로와 그리고 판매 진작을 함께 고민하는 곳입니다. 오늘이 11월 3일인데 정확하게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사가 열리고 있대요. 마침 제가 또 종로구 SNS 홍보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볼거리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되게 많네요. 안국역 1번 출구 바로 옆이고요. 서울공예박물관의 바로 뒤편입니다. 앞편인가? 뭐 부스가 되게 많아요. 네, 여기는 직거래 장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과도 있고. 오, 제주도에서 오셨네요. 와, 먹어볼 수 있나 봐요. 여기 두 개씩 사가세요. 10가지. 오, 귤이 박혀있네 이거. 되게 잘 팔리나 봐요. 엄청 많이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맛있네. 야, 먹을 게 많아서 좋다. 와. 와, 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뽑기도 있네요. 3만원 이상 뽑으면 한번 뽑을 수 있어요. 아, 3만원 당. 3만원 당 한 장씩. 그래서 총 5번까지 참여가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인생 내 것도 찍을 수가 있고요. 전통주죠. 이것도 전통주로 분류가 될 거예요. 와인이 굉장히 많고. 좀 아쉽네요. 제가 술을 끊었다고. 냉동식품. 이게 뭐지? 베툴라, 아, 자작나무 수액이래요. 오, 궁금한데 이거? 이거 하나 사봐야겠다. 아, 전국에서 오는구나. 여기 보시면 얘는 경북 영주에서 왔고요. 옆에는 경기도 광주에서 왔어요. 토마토 고추장이라 합니다. 전남 보은, 오성, 울진에서도 왔고. 재밌다 이거. 재밌네. 오, 제주도에서 왔대요. 물엽살. 신선식품 또 있어요. 감자, 양배추. 아까 저 감귤은 제주도에서 왔고요. 한 봉다리에 만 원이네요. 아, 굉장히 올만한 데서 왔어요.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 양령시가 있죠. 거기서 이게 뭐지? 제로 웨이스트 조미료. 아, 그러니까 용기 들고 온 걸로 이거 무게 달아서 가는 거네. 100g에 300원 이런 식으로. 지금 재고가 없네요. 다 떨어졌어요. 집에서 갖고 온 용기에만 구매가 되네. 재밌다 이것도. 이거 되게 의도가 좋네요. 이 동네에 계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다. 그 뭐냐, 대구에 앞산 쪽에 가면 대덕식당이라고 그 선지해장국 맛있게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 바로 옆에 사는 분들은 본인들 집에 있는 이 냄비 들고 와가지고 받아가고 하시거든요. 좀 그런 느낌이네요. 잘해놨어요. 귀엽네. 댕댕이 간식이랍니다. 근데 이건 모르면 사람이 먹겠는데 이거? 말고기. 오. 아까 그냥 이렇게 슬쩍 보고 말았는데 20% 할인 행사를 하고 있네요. 이 생일 잔치 하는 11월 7일까지 이렇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영동이 또 포도로 유명하죠.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셔보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생일이라고 뭐 주는 거 이것 말고도 뭐 떡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났죠. 그럼 끝나버렸고요. 아니, 아직 못. 예, 쌀 25%가 그 보리 속에서 녹아가지고 그렇게 만든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요? 이 쌀로 만든 맥주가 아,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간식들도 있네요. 아, 와플 맛있겠다.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즐기고 있는 행사는 요건데 뭐가 많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철원이랑도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는 11월 4일이니까 내일까지네요.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장터도 있고. 샀습니다. 어? 산대 영수증이 없으면 일로 가면 안 되나? 일단 한 예를 한번 먹어볼게요. 되게 궁금했어요, 아까부터. 물인데? 물입니다, 물. 결명자 맛 비슷한 게 있는데, 아주 유명한. 뭐 그런 물입니다. 아무거나 하나 뽑으면 되는 네. 거죠? 네, 골라주시면 돼요. 아, 꽝이 없네요. 꽝 없어요. 아. 네. 많이 파셨어요?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어떡해. 사진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상생상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와플도 사고, 되게 재밌는 얼음물도 사고, 참기름도 받고, 소득이 많았네요. 백화점 가면 만날 수 있는 농산물 큐레이션관의 느낌이 조금 있어요. 전국 8도의 농산물과 가공품들을 한자리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이 행사가 끝나고 나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들러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경하시면서 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집어가고 하면 그것도 나름 재미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트와의 여행일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